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우리 기업인들의 자신감과 노력입니다. 그리고 혁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치열한 국제 경쟁 속 혁신에서 밀린 기업들은 패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살피면서 우리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세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세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파장, 세계 경제의 부진, 불평등의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슈밥 회장은 파괴적 혁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오늘 연찬회의 대주제를 혁신성장 기업이 주역이다로 정하셨습니다. 슈밥 회장의 진단과 일치합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경총 지도부와 막걸리 한잔하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되는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 달이 걸린 요인 중에 일부는 경총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 요인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봄이 가기 전에 또 한번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